쫓겨왔소이다. 알고 있어요. 하면 고려의 내분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? 승상, 태후마마께서는 위중하십니다. 태후마마 사후를 생각하십시오. 승상께서는 오래오래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대가 많이 컸구나. 이젠 감히 날 협박까지 해. 승상을 생각해서 이러는 겁니다. 고려 측 간자에게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만 알아봐 주십시오.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대나 상제폐의 문제는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야. 고려의 내분이 일어나더라도 금방 군세가 약해질 일은 절대로 없을 듯. 제발 날 믿고 기다려주게. 기다리다 보면 내가 오고 말 것이야. 어찌해야 합니까? 태조 폐하께서 건국하시고 혼신을 다해 선조들이 키우신 이 나라를 제가 간적에게 속아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.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?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게냐? 넌 틀렸어. 처음부터 이 대업을 성사시키기엔 넌 너무 나약한 자였다. 그랬느냐? 하나, 난 지금 속이 시원하다.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다. 어리석은 놈, 네 짐은 네 아이가 계속 지고 갈 것이다. 너보다는 그 아이가 더 나은 것 같다. 어리석은 놈. 반란이 실패로 끝났단 말이오? 그렇습니다. 강조 대장군이 내려와 김치양을 납포하고 황제폐하와 태후께서 다시 입건하셨다옵니다. 그럴 수가. 이거 괜히 집으로 돌아온 건 아니오? 폐하를 끝까지 호종했어야 했는데. 당장 입건해야겠소이다. 나으리. 아니, 니놈은? 기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. 니놈! 난 너 같은 역당놈에게는 들을 말이 없다! 고별하기 전에 쏙 물러가거라!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시지요. 옛 정리를 생각해서 나으리께 큰 공을 세우실 기회를 드리고자 찾아온 것입니다.
보니 땀도 많이 흘리시오. 아이 참. 어휴. 이분 한 사람. 아니 이놈은 김치향의 수화가 아니오. 맞소이다. 못들 아니야. 당장 저놈을 끌고 가라. 네. 잠시만 기다리시오. 이자가 태우마마께 중대한 고변을 할 것이 있다고 하오. 그러니 처단을 하더라도 그 후에 해도 되질 않겠소이까? 삼사사가 마에태자의 손자라는 것이냐? 그러하옵니다, 태우마마. 삼사사 김치향의 본명은 김행으로 그 자를 처음 만나신 여진 마을은 마에태자의 사후 신복들이 모여 만든 마을이었습니다. 하면 그 여진 마을이 잔존하는 신라 부흥 세력의 거점이었다는 것이더냐? 바로 보셨습니다, 예부상서. 인재현에 살던 삼사사의 부모는 신라 보건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최섬의 아비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. 어린 김행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한계사로 피했습니다만 그 사실을 안 최섬의 아비가 김행을 제거하기 위해 한계사로 사람을 보냈고 그때 김치향이라는 다른 동자승이 김행을 대신해 목숨을 잃었습니다. 그 후에 신라 보건 세력들이 김행을 여진 마을로 데리고 가 주군으로 모셔온 것입니다. 안돼. 김치향의 수애한 내 놈이 그를 고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더냐?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. 이놈! 예전 주인인 최섬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이제 살아남기 위해 김치향까지 배신하다니. 참으로 배신을 밥 먹듯 하는 더러운 놈이로구나. 강장군,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전 살아남는 자가 승자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와 김치향의 본색을 고변한다 하여 역도인 네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듯 싶으냐? 목숨을 보존케 해주신다면 이번 일에 가담한 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. 김치향의 일당을 발본색원하여 처단하지 않는다면 그 후환이 두고두고 이어질 것입니다. 태우마마, 미천한 제 목숨 하나 거두시는 것보다 그 편이 나라와 태우마마를 위해 더 득이 되는 일이 아니겠사옵니까? 그리고 전 제신들과 장군들의 목숨을 살린 공도 있사옵니다. 삼사사가 그 자가 마에태자의 손자였다고요?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자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태우에게 접근한 것입니다. 그럴 수가. 마마, 이것은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. 김치향은 단순한 역적이 아니라 이 나라 고려를 뒤엎으려 한 무시무시한 자였던 것입니다. 한데 태우는 그런 자의 아이까지 낳았으니 이제 태우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명분이 없어진 것입니다.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. 역적의 아이를 낳았으니 태우도 곧